독도 수호를 책임져야 할 국방부가 정신전력 교육 기본 교재에서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표기하는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비록 교재를 전량 해수하기로 결정하고 집필 과정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문도 발표했지만 국민을 실망시킨 것은 되돌리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번 일이 더욱 안타까운 점은 정부의 독도 수호 노력에 오히려 여지를 준 것입니다. 다만 이에 대한 야당의 비판은 다소 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친일 정부라 지칭하는가 하면 독도까지 팔아넘길 셈이냐며 비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당은 여러 차례 우리 정부의 독도 수호 의지를 폄하하고 왜곡하려는 시도를 해왔는데 지난 9월 야당에서 정부가 독도 관련 예산을 줄인 것처럼 가짜뉴스를 배포했다가 해양수산부가 편성한 독도 관련 예산이, 다시 하겠습니다. 지난 9월 야당에서 정부가 독도 관련 예산을 줄인 것처럼 가짜뉴스를 유포했다가 해양수산부가 편성한 독도 관련 예산이 문재인 정부 때보다 많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안용복 기념관 운영 예산, 독도 의용 수비대 기념관 운영 예산, 독도 홍보 및 교육 탐방 예산이 모두 꾸준히 편성되거나 증액되었습니다. 오히려 이론의 여지가 없는 우리 영토인 독도를 외교 문제로 쟁점해야 한다고 주장한 쪽은 야당이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지난 5월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총리에게 독도 영유권 문제를 언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당시 전문가들은 반일 정서 자극을 하기 위한 외교적 자해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이 떠들썩하게 독도 문제를 이용해서 정치적 이익을 꾀하는 사이 우리 당은 울릉도 독도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지속적으로 챙겨서 지난 20일에 본회의 통과를 시켰습니다. 울릉도 독도 지원법안은 18대, 19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으나 번번이 무산되었기에 이번 본회의 통과는 더욱 뜻이 깊다고 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주민들이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것이 최고의 독도 수호 방안인 만큼 울릉도 일대가 열악한 환경을 딛고 발전해 나가도록 당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챙기겠습니다.